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광복이라는 말은 물론 독립을 전제하지만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는 뭔가가 있다. 광복에는 뭔가 찬란한 문화, 역사, 전통 그걸 전제하고 있고 독립을 출발점으로 해서 뭔가 다시 우리가 중흥시켜야지 될 어떤 큰 어떤 역사적인 민족적인 어떤 사명, 소명감을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또 서구에서 르네상스 그런 개념이 있듯이 뭔가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원시켜야지 될, 중흥시켜야지 될 어떤 찬란한 우리 민족의 어떤 소명 이런 걸 여기서 내포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말이죠. 제가 강의할 것은 이 동북아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막 이런 건데요. 일단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을 하고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않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생을 무장투쟁을 하신 분이 하신 말씀치고는 굉장히 고상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참 신기해요. 신비해요.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 암살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정말 통일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그냥 부국 강병, 우리도 좀 힘센 나라가 되자 이게 아니고 문화, 세계 평화로 가는 막 이런 어떤 그 고결한 이상을 계속 그 막 무장으로 투쟁하셨던 분이 가지신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존경스럽고 참 신비합니다, 저한테. 그런데 과연 우리 현실이 그런 것이냐? 또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떤 그 우리 자신의 마음의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뭐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과연 바람직스러운 한국인은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새로운 국가의 근본 그 얼개는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의 역사와 전통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계승해야지 되는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한 번도 던져보지를 못했어요. 전혀. 왜냐면 그냥 바빴고 공산주의와 싸우느라고 바빴고요. 그 이름 하에서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그냥 힘으로 도태시켰지. 뭔가 이렇게 좀 진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것이 참 우리한테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막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데 창업과 그 수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복이라고 했을 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광복 그 뒤에다가 우리가 추구해야지 될 뭘 하나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광복, 거기다가 뭐 문치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이게 군인들이 막 지배하는 사회에서 문치 하면은 이게 문치를 정말 아주 빛나게
계속은 계승해 간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너무 이게 도덕이 무너지고 가정 의례도 파괴되고 하니 뭐 광복 그런데 뭐 가례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면은 효도라든지 아니면 뭐 꼭 효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우리나라다운 사람으로서 서로 간에 어떻게 가족들의 관계를 원만히 잘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걸 정말 우리나라의 고귀한 하여튼 전통으로 우리가 갖고 가자. 그럴 수 있겠죠. 서양은 지금 너무 개인주의가 돼갖고 정말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서양의 뒤를 이어가지고 우리도 그냥 웬만하면 빨리빨리 이혼하고 그리고 그냥 전부 다 말이죠. 이게 개인주의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말이죠. 다른 건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가정만큼은 뭔가 좀 우리의 어리 삼아 살아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왜 그걸 못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가래 이런 걸 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하여튼 우리가 뭔가 이 자연과 공동체를 꾸려가야 된다 하면 뭐 광복 뒤에다가 무슨 뭐 예? 생태 뭐 이런 거 하나 붙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되묻는 거죠. 과연 우리의 선조들은 광복운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광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을 때 우선 당장은 독립이 좀 급한 문제였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우리가 복원해야지 될 그런 어떤 정말 그 무엇, 굉장한 것, 그걸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했을까? 그런 어떤 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좀 약간 좀 막막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꼭 발견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우리의 현대사와 접목을 시켜서 계속 더 중흥시켜야지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이건 뭐 어떤 일반 이론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설이라고 할까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좀 봐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막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냐고 그랬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좀 세계를 향해서 또는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 것이냐. 희망을 주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질문과도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보면은 세계 인류 기업이 있지 않느냐. 뭐 전자부문 이런 데서는 뭐 어디가 좋고 철강부문은 어떻고 이건 다 세계 인류다. 그러니 그래도 여기에 우리의 긍지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실 그런 세계 인류 굴지의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건 아니니까요. 참 보람된 일 아닙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요즘 그 줄기세포 연구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황우석 선생님. 아 우리 민족이 정말 참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이렇게 이제 과학 문명이 우리한테 일어나니. 야, 거기에 긍지를 갖고 이것을 어떻게 좀 광복이 말이에요. 하나의 그, 한 차원으로 이제 삼아볼 수 없을까. 또 사람 나라에 따라서는 뭐 요즘 우리나라 그 뭐 축구도 잘 되고 뭐 스포츠도 잘 되고 그러니까 뭐 이 골프에 옛날에 뭐 많이 뭐 박지현 씨라든지 하여튼 뭐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박세리 씨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야구는 어떻고 이번에 또 새로 뜨고 있는 축구 선수들도 있고 하여튼 여기가 뭔가 좀 우리의 그 긍지가 있지 않느냐. 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일본에서 한참 불고 있는 한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겨울연가의 배용준 씨 뭐 이런 사람이 아 정말 아주 정말 이게 참 고마운 사람 아니냐 이게 그래도 막 이렇게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좋아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뭔가 우리의 깊은 역사적인 전통이나 맥락과 우리의 그 우리의 정신 우리의 깊은 소양, 우리의 아주 천부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계속 살아날 겁니다. 그죠?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하건 그건 다 좋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다 좋은데 제가 지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아주 그 역동적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은 시민사회라고 부릅니다. 시민사회가 정말 아주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냥 막 끌고 나오는 그런 체제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뭐 그래도 뭐
어쩌니 어쩌니 하더라도 뭐 정치 지도자나 또는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제 기업 쪽에 보면은 그래도 뭐 그걸 뚫고 가는 그런 집단들이 있고 이게 다 참 중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 나름대로 역사적인 어떤 전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세계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새로운 현상으로서 시민사회, 시민현상이 막 지금 분출되고 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기에는 깊은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 그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체험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기억하시죠? 저도 굉장히 그때 감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꿈에 대한 해석은 다 좋습니다. 그때 표출되었던 그 꿈, 뭐 우리 민족의 어떤 염원, 그 꿈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사실상 광복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관의 어떤 이게 동원도 받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발적으로 만나서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대한민국을 외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감동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굉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인류가 될 수 있다. 과거의 나쁜 구습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세계를 향해서 이제 나가자라고 하는 굉장한 어떤 열망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고 바로 그 안에 귀중한 씨앗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때 그 우리나라 7번 경기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거기 한 번이라도 광화문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 번이라도? 나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래도 뭐, 이쪽은. 네. 저 몇 번 나갔어요? 한 번. 이쪽에 몇 번 나갔어요? 한 번. 두 번. 두 번 이상 나가신 분 있어요? 두 번 이상 나가신 분? 없어요?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 7번 경기를 했는데요. 5번을 제가 광화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준결승 결정에는 상암 경기장을 갔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하고 뭐 빨간 완장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미국하고 경기 결정에는 막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이 경기가 시작할 때는 비가 약간 살짝 왔는데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막 소나기가 와요. 근데 뭐 그 당시 젊은 애들 광화문에 뭐 많이 모였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다들 비 맞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비를 맞고 그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몇 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80년대 그 학생들과의 대면입니다. 이건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을 경유하면서 그 안에서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막 용기도 있었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참 그것이 제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저를 있게 한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독재에 대해서는 분연코 반대하고 뭐 비판을 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민주 체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그냥 맹목적인 비판, 소모적인 비판, 그것보다는 좀 좋은 사회, 좋은 제도. 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욕만 하고, 마치 욕하는 나는 고괴로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썩고, 뭐 병들고, 뭐 형편없는처럼 얘기하는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이건 과거의 사고방식이다. 이제는 정말 응분의 책임을 느끼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 협력해야지 될 그런 귀중한 때다. 막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저한테 정말 기쁜 감흥을 줬던 것은 정말 광화문 거리 응원이었었어요. 아, 이 사회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예. 제가
그, 뭐, 이 80년대, 90년대를 쭉 살아왔지만 특히 그 2002년의 현장에서 느낀 움직임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세대가 막 밑에서부터 해갖고 막 올라오는 걸 제가 체감을 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해서 그 대한민국을 외쳤을 때 그 목소리가 과연 무엇을 뜻할까? 저한테는 너무 참 감격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우리 역사에서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표정이 밝고 순수하고 발랄하고 자기 표현을 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압제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80년대 대학가에서 본 그 당시 학생들은 굉장히 그 좋게 가면 심각하고요. 그 어떤 뭐 낭만도 없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의하는 세대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그 분노가 있는 겁니다.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공통의 적, 우리 민족의 모두의 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군사 독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게 부정부패가 있고 관치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하여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통의 적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그 뭐라고 할까 사고방식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긍정의 단계로 오기 이전에 사악한 것, 잘못된 것을 물리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분노 심정이 그들을 뭉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의로운 분노였으니까 살이 사욕인 것이 아니라 공분이었으니까 그 분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남민주화의 그 큰 물꼬를 결국 열게 된 거죠. 그러나 2002년에 제가 본 그 젊은 세대 저는 그걸 디지털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는 정말 아주 아주 순수성 그리고 감격을 줄 아는 그런 세대 그리고 이 세대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가라 라고 하는 어떤 공통의 적을 향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자기 긍지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좀 멋지게 이 세상에서 인류 국가로 멋있게 선두를 쓰려고 하는 우리도 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그런 그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밑에서부터 막 성장해서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지에서 느끼고 아무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단순한 집단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아주 무서운 거였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도 왕따시키는 지금도 왕따 현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 그런 어떤 폐쇄적인 그런 집단주의였다고 하면은 그때 보는 그 전체 공동체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실험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었었어요. 그죠? 뭐, 태극기를 가지고 저 분장을 하냐 하면은 온몸, 뭐, 얼굴 어디 뭐, 전부 다 막 칠을 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머리띠를 하고 온몸도 그렇게 하고 뭐, 옷도 그냥 자유자재로 입고 그런 자유로운 어떤 그 실험을 누가 막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허용하고 또 거기에 무슨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해서 또 막 집단을 이루기는 이루었지만은 각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고 또 간 사람 가고 들어온 사람 들어오고 이렇게 바라볼 사람은 저렇게 바라보고 뒤로 쳐다보고 바라볼 사람은 뒤로 쳐다보고 뭐 그렇게 전부 다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과거의 집단주의가 아니고 뭐가 이건 다른 형태의 어떤 공동체주의가 지금 태동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지 될 문제이지만 지나친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이 어떻건 뭐 집단이 어떻건 직장이 어떻건 나는 관계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해서 자꾸만 챙기는 그런 개인주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또 젊은 세대가 그런 데 너무 쉽게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그런 개인주의는 아니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의 선택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실험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대한민국을 외치는 공동체로서 연대, 응집성 그것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의 선택과 집단의 응집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떨어지지 않냐고 같이 가는 굉장히 아주 그 희귀한 역사적인 체험을 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광복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중요한 어떤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지식인들하고 만났을 때 나이 든 사람들은 월드컵 골 응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한 이야기입니다. 한. 우리나라는 한이 많다고요. 한 문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이게 과거에 지금 응어리진 것이 있어갖고 그걸 향해서 푸는 것이 아니냐. 뭐 우리의 뭐 살풀이 문화도 그렇고 우리 많은 문화 가운데 한을 푸는 문화가 대단히 많거든요. 뭐 춘향전도 하나고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청전도 하나고 복이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문화의 유산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니요.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새로 등장하는 이 세대는 더 이상 그냥 한을 표현하는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공동의 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이제는 순수하게 정말로 자기를 긍정하는 그러고서 그 기초 위에서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순수한 열망을 갖고 있는 새로운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열망의 시대다. 이게 지금. 그리고 자기 실현의 어떤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 저는 그것을 그래서 이게 탈인습적인 세대의 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습을 이제 일단 질문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고 그러면서 각자 각 개개인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실험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고 남의 눈치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정말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 정말 충실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탈인습적인 세대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게 80년대에는 맞아면은 이 정치적 민주화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화된 형태로 막 데모 형태로 이렇게 거리로 막 그 시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게 등장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민주화가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탈인습의 그 방향이 우리의 일상생활 안으로 파고들어서 각자 살기 생활 영역에서 직장이건 가정이건 친구와 관계든 간에 그냥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지금 계속해서 한다기보다는 항상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되지? 다르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연시 된 것을 검증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사회 저변에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이제 바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다. 디지털 세대다.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꿈은 이루어진다 해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어떤 그 공통의 열망이 바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동북아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잠재력을 어떻게 좀 더 잘 발전시켜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민주화가 참 그래도 질서 정연하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요. 이렇게 되는 것에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그 시민사회가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987년에 이제 민주화가 시작이 됐죠. 87년 6월 항쟁과 더불어서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는 그야말로 시민혁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도 과히 남부럽지 않는 그때는 정말 인터넷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전국적으로 그냥 위기의식 속에서 그냥 서로 격려하고 메시지를 주고 동원을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한꺼번에 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앞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드디어 이제 정말 중요한 현상은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초고속 정보망의 저 면단위까지 다 뚫리고 이러한 어떤 큰 이 변화의 물결이 이 시민사회를 훨씬 더 부강하게 아주 힘있게 건강하게 지키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인터넷이 막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인신 뭐 공격도 너무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부작용은 아무것도 없이 좋은 것만 그렇게 아름답게 찬란하게 단기간에 딱 된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에는 굉장히 많은 고통과 전진과 후퇴가 따라오고 희생이 따라오고 방황이 따르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가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지금 들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죠?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공포였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혁명이 결국 민주주의를 이끈 원동력이 됐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그런 과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여튼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그런 모델이다. 그리고 이런 모델이 제대로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시민사회였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또 힘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고로 옛날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 선비정신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용감하게 가늘 수 있었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귀향을 가고. 그러나 그것을 아주 고귀한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일신의 어떤 그 영화나 또는 부귀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을 던졌던 그런 역사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화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정보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뭐 인터넷이 돼갖고 모든 정보를 쉽게 가서 검색할 수 있게 되고 검증할 수 있게 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냥 일방적인 이 의사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새로운 세상이 되니까 이런 평소에 우리 민족 안에 흐르고 있었던 이런 고결한 전통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많은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발견될 수가 없는 그런 큰 물결로 지금 우리 사회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를 또 건강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어떤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우리가 좀 눈여겨 애정을 가지고 보아야지 될 것은 더 이상 그냥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나 또는 금력, 재력을 갖고 있는 재계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전통의 어를 따라서 이렇게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좀 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또 그런 문화가 존중되고 또 그런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가 아니겠느냐. 어디를 봐라.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게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잖아요. 서양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어떤 역동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동북아 공동체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수준에서도 그렇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또 구상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고 하는 그 움직임을 지금 계속 지금 뛰어가고 있는 중이고 또 사람자에 따라서는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동아시아가 또는 동북아시아가 이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이 세계의 한 중심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미 뭐 활발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정치적으로도 나름대로 역동적 있게 발견해 가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굉장히 고색 찬란한 문명, 이 문화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한자권,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막 병풍 같은 거, 막 글 이런 것이 써 있을 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입을 딱 벌리는 겁니다. 읽을 수도 물론 없지만 말이죠. 딱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서구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지금 있습니다. 저짝 아랍, 이것은 다 서구가 이미 정복을 해버렸어요.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짝은 지금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정복이 되지 아니한 굉장히 고유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도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해 가고 문화적인 역량도 있고 한데 결국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됐고 어떻게든지 돈만 좀 더 많아 갖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자. 그것에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냐? 광복을 생각했었던 분, 우리의 정말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걱정했었던 그런 분들이 생각했었던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물질 문명에 함락당하는 거, 결국 그런 거였느냐? 나는 결탄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소수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민 다수가, 깨어있는 다수가 정보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또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가졌던 꿈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선비들에 의해서 그런 활발한 공론활동, 하여튼 누구든지 이 공론활동에는 제약 없이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아주 투철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더 투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뿌리 근거 위에서 오늘날 이 인터넷의 발명, 정보 혁명 이런 것과 곁들여져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중민을 포함을 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세대의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어물려 갖고 우리나라의 시민 사회를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도 그 역동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멋있는 어떤 시민 사회의 힘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의 많은 석학들이 저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 시민사회에 대해서 다들 부러운 눈으로, 경탄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고 그 힘이 또 이 동북아를 또는 동아시아를 또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이제 동북아시아 이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이상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런 이제 큰, 질문을 우리가 부딪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코 각자 자기의 개인의 이익에만 안주하는 그런 이기주의자, 개인주의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한편에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창의력이나 또는 자유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냥 말살시켜버리고 집단의 이름으로 그냥 모든 걸 군림하려고 하는 종래의 어떤 집단주의, 그것도 결코 안 되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개인의 선택과 창의력이 충분히 존중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공동체가 같이 발전해가는,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는, 응집성을 키워서 더불어가는 그런 멋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꿈이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 진행되고 있는 그 양상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그 변화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의 창의력과 선택을 좀 높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 바로 이 땅에서 이 21세기 세계사적인 문명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인의 창의력과 집단의 어떤 그 연대라고 하는 것이 같이 묶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지금 바로 이곳에서 실험되고 있다. 이건 정말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역사를 좀 너그럽게 보고 바라보고 잘못된 것은 좀 과감하게 고쳐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그마한 어떤 문제들을 막 과소, 막 침소, 봉대해가지고 그냥 막 정말 이게 비전이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허물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어떤 좁은 시각을 과감히 탈피해서 역사에 대한 전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또 광복 60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